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공하는 비결 연구 결과. 실패하는 사람에겐 벌레가 살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도 벌레가 살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에게도 벌레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속에는 아주 고약한 벌레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벌레 때문에 꿈과 목표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회충, 요충, 기생충, 십이지장충 같은 벌레는 약으로 잡을 수 있지만 이 벌레는 약으로도 잡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벌레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이 벌레의 이름은 대충입니다.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충 생각하고, 대충 계획을 세우고, 대충 노력하고, 대충하다 실패하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예일대의 연구 결과, 입학 당시 자신의 목표를 구체적인 글로 작성한 학생은 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5년 후에 이들이 소유한 재산은 나머지 97% 학생들의 재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 생각, 구체적 목표, 구체적 계획, 구체적 행동과 실천이 성공의 핵심 비결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적당히 대충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라. 지금 몸속에 자라고 있는 대충을 제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 벌레를 키우시면 어떨까 추천해 드립니다. 단디하는 이 벌레는 꿈이라고 불립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